거 걷어내라고 떠드는 게 아니야. 차별 괜찮습니까? 야, 동준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아, 허식이 빠져버렸어. 탈골. 깁스에 쓴 게 쪽같은 난단께. 말년에 탈골이라니. 말년에 깁스다니. 내일 모레 휴가도 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꼴이야 이게. 아, 시방 지금 휴가 말입니까? 아, 휴가는 포기하셔야 합니다. 뭐? 포기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일하고 시계 다쳐불면 휴가는 쩌짝으로 연기된다는 거 그거 모르십니까? 뭐라고? 연기? 지는 이제 군의관님한테 보고하러 가겠습니다.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네? 나 이번 휴가는 꼭 나가야 된다. 데이트 약속 있단 말이다. 그러니까 아따 그다가 큰일 나본다. 아 그러고 요 깁스는 어쩌고 말입니까? 아 저 아니고 씨. 퀸카 후배와의 데이트를 향한 말년 최병장의 굳은 의지 앞에서 깁스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진짜 진통제만으로 괜찮습니까? 어젯밤에도 한 잔 못 자더만. 괜찮아. 참을 수 있어. 이제 정확히 24시간 남았다. 24시간만 버티면 휴가 출발이라고. 그럼 퀸카 후배랑 데이트할 수 있어. 여자에 대한 강한 집착이다. 준서. 야, 준서. 재종이. 뭐하노? 네 할 일 없지? 내하고 작업이나 나가자. 작업 말입니까? 아, 그게 제가 지금 너 어디가 아파가 통증이 전두엽까지 전해지고 있노? 아, 아닙니다. 안 아픕니다. 아주 아주 멀쩡합니다. 야, 최정우이 웬일이고? 영창 갔다 오더만 사람도 예쁘네. 어? 야. 준비하고 파트 나와라. 예, 알겠습니다. 연장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게 분위기다, 알았나? 어? 대답이... 뭐하노? 바짝 들어라, 임마! 예, 알겠습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고? 뼈 뽀사주는 소리가 났는데! 이 개나! 저 방구 낀 겁니다. 방구. 밥을 많이 먹어서. 에이, 눈이 다 쓰러. 야야야야, 최종호이. 네 어깨 개났나? 어깨 말입니까? 이 어깨가 왜? 이게 왜 이러노? 개났나? 괜찮습니다. 갖다 놓고 내무실 환기 좀 시켜라. 문 닫고 이 새끼야.
젠장. 말년의 탈골이라니. 말년의 국가대표도 아닌데 진통제 투혼이라니. 그냥 치료받지 말입니다. 지금 휴가가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김병장, 치료는 순간이지만 애인은 영원하단 말 모르나? 18시간 후면 휴가 나가서 데이트를 할 수 있어. 죄송해! 은혜가 나왔나? 지금 이은대 김상사가 우리 중대 때 축구 시합을 신청했다 아이가? 저 그게 지금 제가 컨디션도 안 좋고 휴가 준비도 해야 돼서 말입니다. 만약에 축구 시합을 지게 되면 내 기분이 굉장히 우울해질 끼고 우울해지면은 네 휴가를 자를 수도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하고 있는 번뜩 움직이지? 예, 알겠습니다! 말년 최병장은 진통제 투혼까지 발휘하며 자신에게 찾아온 불운에 맞섰다. 야, 주주이, 개한나. 괜찮습니다. 멀쩡합니다.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주 멀쩡합니다. 그래, 네 맘에 있는데. 화이팅! 야! 야, 빨리 잘 준비하자. 빨리 해라. 야, 여기서. 야, 진우가 나랑 불신분했지 않냐? 예, 맞습니다. 몇 시야? 아니, 교육 안 시키. 죄송합니다. 야, 신병. 이병, 이병, 저. 이리 와봐. 네가 이약 좀 까주라. 난 도저히 못 가겠다. 예, 알겠습니다. 휴가 한번 가려다 상치르겠네, 상치르겠어. 거의 다 됐어. 이제 9시간 후면 휴가 출발이다. 태희야, 기다려라. 무섭다, 무섭다. 무슨 소리야? 야, 무슨 소리야? 뭐야? 뭐야? 왜 이래? 니가! 니가! 지금 북한에서 핵실험 지구가 발령됐다! 현 시간으로! 긴급 준비태세 완료! 긴급 준비태세 완료! 준비태세 완료! 안목에! 총부터 까래! 진짜 말년의 준비태세나 휴가 9시간 남겨놓고 준비태세라니. 야, 빨리빨리 뛰어!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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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형님, 팔이. 이제 젠장. 왼팔도 빠지다니, 오른팔도 모자라서 왼팔까지 빠져버린다니. 어디 있는 지조이? 네 어디 아프라? 양팔이 탈골된 말년 최병장은 밤새도록 계속된 준비 태세 상황에서도 끔찍한 고통을 참아내며 꿋꿋하게 버텨냈다. 휴가를 위해, 사랑을 위해, 그리고 결국. 모든 불운을 이겨내고 무사히
휴가 신고를 하게 되었다. 중사! 병장 최종훈은 2013년 2월 25일부터 동년 동월 27일까지 2박 3일간의 보상휴가를 명받았기 이에 신고합니다. 중상! 중사! 병장이도 고생했는데 푹 쉬다 오라이. 자, 감사합니다. 아! 잘 다녀와라. 다녀오겠습니다. 드디어 휴가다 휴가. 해냈어. 내가 해냈다고. 태희야, 조금만 기다려라. 선배가 간다. 아우야, 나 바쁘니까 저기 비켜 이 자식.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 무슨 얘기? 킹카 오베랑 데이트했다며. 내가 며칠 동안 그 얘기 얼마나 기다렸는데. 뭐? 최정우! 휴가 잘 다녀왔나? 그럼 보기 시기부터 해야지. 웃기라니 그게 무슨. 아, 저 지금 출발하는 겁니다. 뭐? 이게 무슨 소리고? 오늘 네 복귀날 아이가? 가만. 야, 김병장. 오늘 며칠이야? 2월 27일. 자기 복귀 날짜도 모릅니까? 뭐? 2월 27일? 그럼 말도 안 돼. 잠깐 눈만 감았다 떴을 뿐인데. 잠깐 좋은 것 같은데? 화장실에서 2박 3일을 잤다는 거야? 이런 젠장. 뭔 소리야? 말도 안 돼. 이런 젠장. 이런 젠장! 태희야! 이 문딩이 자스가 휴가증을 줬는데 와 가지를 못하노. 와 가지를 못하노 이 문딩. 어처구니 없게도 고장난 화장실 안에서 2박 3일간의 휴가를 보낸 말년 최병장은 휴가도 날리고 퀸카 후배도 날리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찾아라 드래곤 볼! 화장실에서 2박 3일 동안 숙면을 취해 힘이 펄펄 넘치는 말년의 고장을 밤새도록 받아줘야 했다.